미지수 기자,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. 지금 평산책방이라고 책방 운영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 키워드가 있어요. 자원봉사자 모집글 올렸더니 자 올렸더니 논란이 돼요. 왜 논란이 돼요? 네, 책방에서 근무를 할 사람 오전 4시간, 오후 4시간 혹은 8시간 내내 근무할 자원봉사자를 뽑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. 네. 여기에 자원봉사자 혜택으로 평산책방에 굿즈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. 네. 논란이 된 부분은 점심 식사 관련된 내용인데요. 종일 봉사자 8시간 근무한 사람에게만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4시간 일하는 자원봉사자한테는 식사를 안 주고 네, 8시간 일하면 준다 이 얘기군요. 맞습니다. 이를 두고 뭐 사람이 먼저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전용욱 전 의원도 이 돈 받고 책을 파는 책방이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느냐 반나절 봉사자는 밥도 안 준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자 지금 민지숙 기자가요 과거 발언과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길래 배치가 되는 걸까요? 한번 들어볼까요?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.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허준 변호사, 근데 이후에 이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는 걸 철회했다면서요? 네, 평산책방 측에서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모집 철회를 공고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.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, 예를 들면 마을 안내라든가 책 읽어주기, 마을 가꾸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공익사업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. 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준호 리터, 당초에는 네. 왜 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이게 열정페이 논란이 붙느냐 좀 억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걸 또 철회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아, 이거 잘못했나 보다 인정한 건가요? 뭐 잘못한 거죠. 네,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다면 가이드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책 읽어주기, 마을 안내, 뭐 마을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러려면 아예 그런 목표로 우리가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해놓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금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책방에서 일하는데 이거 열정페이 아니야? 게다가 가장 안 좋았던 거는 밥 가지고 차별하는 거거든요. 정규직, 비정규직도 누구는 설 선물 주네 안 주네 밥을 주네 안 주네 해가지고 마음 상하는데 이런 거를 왜 굳이 적었는지 자원봉사자면 그냥 밥 다 주면 안 됩니까?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겠죠. 실무진이 했을 텐데 이런 논란을 부른 것조차 좀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.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종호 실장, 네. 이 평산책방 측에서 낸 해명자를 보면 네. 과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열정페이 논란이 붙어요. 근데 과욕이 된 것 같다 이걸 열정페이 때문에 죄송하다 이거는 매치가 안 되거든요. 이 열정페이를 쓰질 않아요. 네네. 명칭을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스스로 열정페이 즉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책방이 아니다. 그러므로 열정페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수익을 지금 공익으로 나누려고 하는 어떤 재단법인이고 그러므로써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자원봉사자의 취지가 페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스스로 자신들이 여기에 좋다고 이 의미가 좋다고 뛰어든 어떤 볼런티어들이니까요.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오해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열정페이라는 어떤 비판에 그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좀 비판을 받는 대목이 바로 법인이에요. 법인이요? 이게 지금 계속 우리는 재단법인이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다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내친 수사대들이 바로 영수증 있죠. 그 책을 산 영수증의 사진을 지금 올려서 봤어요. 그랬더니 개인 문재인의 개인 영리법인. 개인 법인의 책방과 재단 법인 책방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의 책방에서 어떻게 무슨 공익을 이야기하면서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자, 김준호 리터. 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본인은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앞서도 막 우리가 많이 했지만 자이든 타이든
잊힌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게.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정무적 감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풍산계 파양 논란도 그렇고 이게 정치권의 현안이 될 만하게 조금 이런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거를 조율을 못한 것도 조금 좀 아쉽고요. 특히 이런 뭐 본인이 얘기했던 가치들 이런 것들에 좀 배치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무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종훈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?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본인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,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? 자,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봐요. 처음부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책방이 정말 조용하게 그 마을 공동체로 출범하고 싶다면 보도자료도 하지 말고 사람들 정부에서 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 마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공동체 조용한 어떤 정말 사랑방 같은 걸 만들었어야 돼요. 마을 사람들만 이렇게 활용할 그렇죠. 수 있는.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? 몇억 원을 들여서 그 집 개수를 하고 그 옆집을 그리고 다 보도자를 뿌려갖고 전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지자들 다 모으게 했잖아요.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마을 공동 사랑방 그건 이미 물 건너 갔고요.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책방을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책을 파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. 셀럽들이 책방을 지역 공동체에서 만들죠.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책방들 다 망해요. 셀럽들 때문에 다 몰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셀럽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특화된 책만 팔아요. 우리는 시집만 판다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저렇게 책을 팔면 그 지역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죠. 알겠습니다.